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나도요. 오늘 차 고장나길 잘했네. 애는 몇입니까? 하나요, 아들 하나. 남편은 뭐예요? 그냥 본부장님 총각이시죠? 그래 보입니까? 까칠해서 웬만한 여자는 못 붙어 살 것 같아서요. 잘 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한마디로 좀 놀았죠. 저도 좀 놀았는데,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공기놀이 하면서. 나와 신신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낙천적이고 여유 있고 불가능도 없고. 그게 바로 아줌마 정신이에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앞으로 아줌마 티 벗으세요. 아줌마 정신은 훌륭하지만 겉으로 아줌마 티를 너무 내는 건 사회생활에 마이너스입니다. 제 말투가 좀 그렇죠?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말이 자꾸 부슥부슥 튀어나오는 거 있죠? 지금 그런 말투 고치세요. 틈나면 영어도 배우시고요. 영어요? 배워두면 언제고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 다시 태어나면 결혼도 하지 말고 남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줌마 정신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야, 나 살짝 빈정상했어. 왜? 누가 또 뭐래? 도련님 말이야. 나 쳐다보지도 않아. 도련님은 그렇다 쳐. 도련님이 대권에 있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어떻게 손아래 똥소가 손이 똥소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내가 대문 앞까지 쫓아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잘 지내봐요 이랬더니 확 뿌리쳐서 내가 뒤로 쿵! 다쳤어? 다칠 뻔했어. 보자며. 봐. 자식 말하는 거 봐. 나 네 형이다. 형! 간단해. 하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한 선수 너 내가 남자 대 남자로 말하는데. 제발 나 좀 봐주라.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땐 어떻게 해도 좋지만 이건 여자들이 딸린 문제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형수 대접까지는 안 해도 좋아.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잔데 함부로 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형네 나가면 마주 볼 일도 없어. 가족 모임이 있잖냐. 제사도 있고 명절도 있는데 어떻게 안 봐. 안 보고 싶어도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봐야 돼. 우리 가족도 아닌데 뭐하러 데려와. 오고 싶으면 형 혼자 와. 어떻게 됐어? 뭐래? 꼼짝도 못하지. 야 한선수! 이러니까 바로 깨긴. 뽀뽀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나도 이제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먹는 거 못하겠다. 너 남편한테 재산 받으면 우리 외제차 대리점 한번 해볼까? 그거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수십억은 있어야 될걸? 수십억? 군청에 보고할 서류는 다 챙겼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가는데요. 절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좋겠다.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강고주 씨,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 좀 하셔. 다녀오겠습니다. 야, 선물. 저번에 말한 여름 신상품이에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요. 운전도 안 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나화신 씨. 예. 오늘 저녁에도 학원 갑니까? 오늘은 학원 쉬는 날이에요. 집에서 일 좀 하려고요. 왜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요. 저 그럼.
저녁에 별일 없지? 나랑 저녁 먹어. 저녁 있어. 나한테도 시간 좀 주라. 귀국하고 오빠랑 저녁 한번 못 먹었어. 내 그럴 틈이 어딨냐 보다시피. 저 아줌마하고는 잘도 돌아다니더라? 방 실장. 어젯밤에도 오빠네 집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남의 집에서 뭐하러 기다려? 회장님이랑 이것저것 할 얘기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와 너랑 사적으로 할 말이 뭐가 있어. 회사에서 보고하면 그만이지. 오빠, 회장님이랑 나랑 오빠보다 더 친한 사이라는 거 까먹었어? 그래서 늦게 왔어? 중간에 차가 고장났어. 전화도 안 받던데? 배터리 나갔었어. 그럼 내내 저 아줌마랑 둘이 있었다고? 어. 오빠는 저 아줌마랑 대화가 돼? 돼. 오빠 많이 달라졌다. 전엔 저런 아줌마 쳐다도 안 봤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난 본부장이야. 회사 직원 누구라도 좋은 생각 가진 사람한텐 언제든 오픈돼 있어. 그리고 방 실장, 아줌마라고 깔보지 마. 정당하게 대우하고 정당하게 그 사람 능력을 사. 그게 방 실장이 할 일이야. 그게 프로고. 당신이란 여자 참 뻔뻔하군. 18년이나 살았어도 이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란 말을 해? 더구나 진주가 집까지 나간 꼴까지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자식한테도 겨우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 취급받는 거 싫어요. 이혼은 흉이 아니지만 바람나서 집 나간 건,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당신이 이혼하고 싶은 건 돈 때문이잖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계속 이대로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로 살라고요? 어쩔 수 없지. 선님, 자, 선수 결혼하면 어디서 산대요? 어디서 살긴 나랑 살아야지. 여기서요? 그럼 원수는요? 원수는 날 보내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막내가 모시고 살아요? 아, 남이야 누가 모시고 살거나 말거나 자네가 뭔 상관이요? 아, 그렇잖아요. 신혼부부인데 따로 둘이 나가서 이쁘게 살아야지. 구질구질하게 성님 모시고 이런 데서 살면 인생 처치잖아요. 뭣이요? 구질구질? 아니, 성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솔직히 신혼부부가 살기엔 좀 그렇잖아요.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도 벌어는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다고 여자 보고 집회오라 하면 양심에 틀난 거고. 원수 저것이야 회사에서 융자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럼 돈만 있으면 선수 내보낼 거예요? 돈만 있으면야 둘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살고 싶지. 암만. 자기야,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뭔데? 실은 나 이혼 안 했어. 뭐? 자기가 막 몰아치니까 자기한테 혼날까 봐 그랬어. 이혼 안 했어? 그럼 뭐 재산 분할도 물 건너 간 거네? 응. 너 그럼 그냥 바람나서 집 나온 여자야? 응. 이건 배신이야! 배신! 너 도로 들어가라. 어떻게 도로 들어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 못해.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이런 말 안 한다. 나 그렇게 치사한 놈 아니야. 나 요새 차 한 대도 못 팔았어. 그나마 한 달 전에 방어도 속썩여서 바꿔줘야 할 판이야. 이상하게 요 몇 달 동안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어.
잘 잡아봐. 그래 그래. 아버지, 아까 도착해서 기차 펜션 구경하고 여치 카페 왔어요. 예, 예, 그럴게요. 뭐라죠?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오라고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빨리 만나고 싶어. 저기 집에 가기 전에 군청에 잠깐 들렀다 갈래요? 보고 할 것도 있고. 그래. 뭐해? 막 진료 끝났어. 저녁에 밥 먹을래? 좋아요. 오늘 시간 돼? 안 된다 해야지. 뭐 먹을래? 뭐 먹지? 선배 먹고 싶은 걸로 해요. 좋은 걸로. 오케이. 이따 보자. 보세요. 아빠. 어, 그래. 오늘 일찍 와? 일찍 못 가. 아빠 일 있어. 그럼 어떡해.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 생일이야? 왜 했던 집이야? 네. 생일 꽃배달입니다. 생일이요? 꽃배달 받으신 아줌마 생일 아니에요? 생일도 까먹고 사네. 고마워요. 누나, 생일 축하해. 이 세상에 내 누나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오늘 같은 날 가게 문 일찍 닫고 매영이랑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마음 같아선 내가 차지해서 근사하게 파티해주고 싶은데 내가 양보할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한고. 이쪽으로 앉아. 이리 오라고 한 말이야. 정성군 홍보팀에서 일한다며. 예, 제가 정성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어, 좋아. 뭐 전에 레일바이크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때도 아주 잘한다는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여기 웬일이야? 일 때문에 왔나? 아이고, 이놈 자식! 아이고, 얼굴이 아주 활짝 폈다. 서울 생활이 아주 좋은 모양이다. 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아, 참, 둘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겠구나. 예, 아버지, 제가 인사드리려던 사람이 바로 선수 씨예요. 그래? 아니, 나한테 소개하겠다는 남자친구가 바로 한군이야? 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예. 여자들 목에 하는 거 스카프 말고요. 아, 목도리. 아니, 머플러요? 목에 뭐 안 나고 부드럽고 비싸도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그럼 좀 비싸긴 해도 100% 캐시미어 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예. 어떠세요? 부드럽고 좋네요. 색도 이쁘고. 이걸로 주세요. 선물하실 거죠? 이쁘게 포장해드릴게요. 아니요, 포장하지 마세요. 예? 포장하면 비싼 건 줄 알고 평생 모셔놓고 안 할 겁니다. 그냥 가격 딱지 다 떼고 비닐봉지에 싸주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거 받는 분 정말 행복하시겠다. 같은 여자로 부럽네요. 부럽긴요. 그냥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말이야. 선배가 우리 앞에서 개다리 춤춘 거 기억나? 내가 언제? 생각 안 나? 그때 그 춤 때문에 우리 다 자지러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랬나? 선배 가끔 귀여울 때 있어. 용이야, 너 이쁘다. 왜 그래요 갑자기? 진짜야. 맨날 의사 가운만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너 되게 이뻐. 얼굴 뜨거워지니까. 여보세요? 접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밖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몸이 좀 아파서요. 예? 어디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뭐예요? 놀래라. 사람 놀래게. 생일 축하해요, 아주. 예? 몸 아파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왜 아파요? 오늘 아줌마 생일이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고 아프다고 해야 올 것 같아서. 놀랬어요? 사람이 왜 그래요?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 송장 치르는 거 아닌가 얼마나 떨었는데요. 송장은 무슨... 이왕 왔으니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복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불어요. 뭐예요 빨랑 불지? 빨랑요.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짠!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대? 가만 보면 은큼해. 이쁘다. 이거 비싼 거죠? 그죠, 돈, 돈. 길거리 리어카에 쌌어요. 아주 싸요.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검정 봉다리에다 담아주죠. 5,000원은 돈 아니에요? 생일인데 꼴난 5,000원짜리도 못 해줘요. 아끼지 말고 하고 다녀요. 절대 비싼 거 아니니까 아무 때나 막 하고 다니라고요. 한번 해봐요. 됐어요. 나중에.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어울리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야겠어요. 이거 먹고 가요. 생각 없어요. 잠깐만요.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아니. 이대로 못 보내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냥 늦어서 집에 가야 돼요.
우리 딴 거 다 떠나서 친구합시다. 친구요? 친구요.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요. 남녀간의 친구가 어딨어요? 말이 친구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우린 할 수 있어요. 별의별 걸 다 본 우리가 보통 사이예요? 친구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요? 내가 힘들 때 아줌마가 힘이 되고 날 살려준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힘이 될게요. 나한테 기대요. 누구세요? 복순이? 본부장님! 컴퓨터 갖고 싶다면서요? 나면 다 됐는데 그쪽은요? 설치 다 했습니다. 그럼 내 인터넷 기사만 부르면 되죠? 예. 나 혼자 쓰는 컴퓨터 처음 가져봐요. 자, 라면 등장이요. 밤에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드세요. 여기다가요? 라면 안 먹어봤어요? 원래 라면은 냄비 뚜껑에 먹어야 제맛이죠. 내가 먹으려다가 양보했구만. 어때요? 둘이 먹다 하나 뒤져도 모르겠죠? 아, 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본부장님, 밤중에 잠 안 오고 출출할 때 끓여먹는 라면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라면에 신김치를 살짝 걸쳐서 코디해주는 센스. 그게 바로 환상적인 라면 코디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에이, 들어! 아우! 본부장님, 저 내일 새벽부터 영어 배우러 다녀요. 잘했어요. 새벽엔 영어 학원, 퇴근 후엔 패션 디자인 학원.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이제 저 바빠요. 저 보기 쫓기 힘들 거예요. 앉아요. 엄마가 손님방 이부자리 다 해놨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다. 아버님도 좋으시고 어머님도 좋으시고. 현실이가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란 것 같아. 저희 아버지 멋지죠? 전부터 존경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군수님하고는 다르지. 제가 공무원으로 파견돼 있으니까 우리 팀이 알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서 속인 건 아니에요. 당신 보기엔 어때요? 인상은 참 좋고 예의 바른 청년인 것 같던데. 집안하고 학벌이 딸리네요. 좋은 청년이긴 한데 말이야. 현실인 한 번 한 대면 하는 애잖아요. 난 걔 고집 못 꺾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정이냐 정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군수님, 저 보혜예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좋은 얘기 못해서 미안하네.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올라가게. 우리 현실이하고 헤어지게.